23회 한국강은알 곡성대회 기념식 9월 26일 김도현 심아름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 공동위원장 사이로 진행되었습니다. 곡성 레저문화센터에서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과 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알차게 개최되었습니다. 박정수 공동위원장의 환영사를 들어봅니다. 23회 한국 강의날 곡성대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섬진강이 굽이치는 저희 곡성 고향에서 전국 강과 하천을 사랑하고 물운동에 앞장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행사를 함께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강의날 곡성대회는 지금껏 중요 기조였던 포럼과 콘테스트를 이주로 하면서 더불어서 강과 인문 환경을 주제로 한 섬진강 역사 문화 세미나 한중일 국제포럼 환경영화 19 섬진강 시사회 등 행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함께 전국에서 오신 분들께서 직접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준비하였습니다. 대기간 동안 섬진강 주변의 아름다운 곡성 자연 환경을 즐기시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다음에 꼭 오시고 싶은 도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2박 3일 동안을 즐겁게 좀 지내시고 가시고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저희 시골이라 좀 아니 숙박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불편한 숙박 시설이라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서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